오늘 MBN 2024년도 6월 13일자 기사입니다. 김재원, 한동훈 윤 대통령과 굉장히 소원해져라는 기사예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엔 이미 기정사실화. 지금 나서지 않으면 유튜브 하는 게 낫다. 뭐 유튜브 어땠어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이미 기정사실화됐다며 이렇게 현실에 참여했다가 선거에 안 나오면 이제 유튜브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 12일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 뉴스 하이킥에서 한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해서 문제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저는 당연히 선거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전 최고위원은 만약 한전 위원장이 지금 나서지 않으면 오히려 앞으로 정치 활동에 할때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해 당선이 되는 과정까지 보여주면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활로가 열린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되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냐는 물음에 아직 많은 변수가 있다며 한전 위원장이 지금까지 정치적인 자질을 보여준 적이 없다. 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기반이에서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출마하면 제일 유력한 당권 주자임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전 위원장의 관계에 대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소원해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며 저는 한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관계를 다시 어느 정도 복원시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당대표로서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으리라 본다. 낙선하면 별로 사람 취급 못 받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말을 참안 이쁘게 하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어떤 부분에서 윤 대통령의 소원한 한동훈의 껄끄러운 관계가 윤 대통령과 다른 정치를 할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한동훈을 더윤 대통령과 긴밀한 사이보다 약간 껄끄러운 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표를 줄수 있다고 봐요. 모두 다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한동훈 쪽에 표를 더 가져올 수 있죠. 좀 사이를 두는 게. 그러나 윤 대통령의 포용력이 넓어서 두 사람 관계는 오랜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동훈은 머리가 명석하고 도덕적이고 정도를 걷고 야비하지 않아 보여요. 인간성이 야비하지 않아요. 야당의 법법자 이재명을 위해 당은 당규를 바꾸는 이재명과는 한동훈이 굉장히 차별되죠. 굉장히 신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번 선거에서 보았지만 굉장히 정도를 걷고 있었어요. 오늘 MBN 2024년도 6월 13일자 기사로 김재원, 한동훈, 윤 대통령과 굉장히 소원해져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예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